같은데. 그러니까 하프교복과 그 짬뽕이랄까? 그 짬뽕 같은 느낌이랄까? 카메라 위치 어디가 나오냐? 나는 폭주할게 항상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색깔을 바꿔줘. 소리 뭐 크거나 작은 거 있어요? 아, 그거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아, 근데 또라이 같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일러스 보는 거 지금 알케드 너무 그 영상에서 봤던 알케드 너무 낭청 생겨가지고 갑자기 얘가 순해졌어. 고임을 난투 이길 수 있을까? 당신이 가는 고임을 난투 이길 수 있을까? 올 보쩔 얘 바로 고인물 난투. 이 게임은 고인사들 난투를 경기 잘한다. 고인물 난투. 아, 루미나다가 이거 보니까 또 맥 떨어지긴 하네. 루미나가 확실히 재밌어 보이긴 해. 아직 기다릴 수 없어. 신작 빨리 나와야 돼. 내가 30일 날 아침부터 가능한데 저 새벽은 안 될 것 같고. 안타까운 부분이야. 로어가 이게 돌진기 봐봐요. 한번 저의 이 돌진기 보고 반응할 수 있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돌진기인데 이거. 하프로 돌진기가 지금 거의 비타에 나왔거든. 토코다로. 이거 보고 과연 반응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이 번개 같은 속도를 보고 반응 될까? 이거를 보고 누적을 할 수 있다고 단 코멘트 있다 그래. 그러니까 하프로에서 지금 로우는 거의 하프로가 메인인 것 같아. 다 짬뽕했는데 일단 하프 기술이 제일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양심적인 기술은 하프 거밖에 없긴 하고 나머지들은 다 좀 비양심적인 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따라서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긴 한데. 공갑을 그대로 큰일 나지 않을까? 영상에서 안 봐도 모르겠네. 상이 안 나와. 공갑을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게 미카츠가 상이 공갑을 사귄 거라 하는데. 한 정도 사귄데. 그게 다 공갑이야. 아니면 실드가 구려진 지금으로 좀 덜 하기.
얘들아 안 나올까 놓을까? 뭔가 뭘? 왜 공감 부르는지 모르겠어. 저것도 충분히 사기야 이거. 저기도 사기인데 이거. 여러분 이게 좀 부려요. 발동 캐릭터보다 부려. 발동 기절이라고. 아마 저거는 내미는 것보다는 공중에 손짝 뜨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맞을 것 같아. 아, 나 콤보 같다. 저거 중간에는 막혀서 유지해가지고 이번 작품 어떻게 해야 되지? 유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케이지 날라간다. 어, 근데 진짜 신작보다 하니까 진짜 좋아 보여. 신작이 너무 재밌어 보여, 이렇게 보니까. 그래픽 차이가 나긴 한데. 그래도 지금에도 재밌긴 한데. 유미나가 아주 떨어진 부분이잖아. 그래픽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한다. 이렇게 보니까 오징어, 이 게임 오징어 되고서는 별 생각 없었는데. 신작 그래픽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남미야? 남미는 게 많아 생각보다. 붙여 붙여. 데미지 세 얘도 근데 은근히 그때 기준으로도 별로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AA 때는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AC 때나 내가 뭐 옛날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 AA 이런 조금 이제 재탕을 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미 재탕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덥네. 아웃코 안 나올 것 같은 게 아웃코의 개성이요. 점프 3번이었는데 이제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웃코는. 아웃코는 이제 이 게임의 시스템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내줍시다. 우리가 알던 아웃코는 이제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제 사라졌어요. 문 드라이브란 시스템으로 승화해가지고 이제. 딱 그 생각 먼저 했는데 아웃코 안 나오겠구나. 아오코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나중에 뭐 저 나중에 하프 기방 나오면 되겠다. 하프 기방으로 나오면은 사실 점점으로 별 영광 없지.
아우코가 그니까 얘는 특히 셋업 캐릭이라서 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셋업을 까고 있는 위치서에 얘가 얘네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아웃풀을 낼까? 셋업을 까고 있는 게임이지. 특히 아우코는 음입력으로 지속 가능한 셋업이니까 더 안 나올 것 같기도 해. 오 망했다. 어? 더 때리시지? 너무 약하게 때렸는데? 죽을 수 있었나? 세이버 나올까? 자, 나오면 나도 세이버 완전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 파열공 사이에 도망가거나 해야 돼요. 저렇게 생으로 까는 파열공은 템이 있어. 이번에 아까 커뮤니가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내미는 건 위험해. 왜 못 가지? 맞아, 이 시 같은 것도 괜찮다. 근데 얘 느려가지고 공주께 아마 안 될 걸요. 공주는 히메가 좀 이 시가 느려. 한정 사기인데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될 것 같긴 한데 히메가 그냥. 오 2단 점프. 맞아, 얘는 1타가 아니라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 뭐하지? 그냥 뭐하지? 요기 같은 거 나오면 요기 시온 그런 거 나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둘도 안 나올 줄이야. 둘도 안 나오는 건 좀 강한 솔직히 말해. 한 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메카? 할 줄 모르는 해볼까? 그래서 자랑하는 분은 따로 있는 거야. 중요한 애들 위주로? 좋다.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아. 와 천재! 장례식 특징이라고. 아이 아직 그 못 본 애들? 장례식으로 갈까? 이제 못 본 애들로 갈까? 이제 볼 수 없는 친구들 꺼내볼까? 일단 아오코부터 다시 한번 꺼내볼까? 아오코는 아니 아오코 방금 보여줬으니까
히메인데 히메도 안 보긴 한데 얘는 근데 이제 나올 것 같아 나중에. 나나야 안 나올 것 같아. 나나야도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쟤는 할만하지. 더 할만해. 안 나오지 않을까? 별로 가만 없고 7호랜이 나오겠지. 야, 나오면 내가 나오면 7호랜 나와야 돼. 아닌가? 안 나와도 돼. 얘도 화려하긴 한데 캐릭터가. 왈라키아도 안 나오는구나. 왈라키아 안 나오는 거 좀 크다. 멜티의 근본 같은 동네 아니야? 물론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는 아니야. 멜티블러드 오리지널 캐릭터긴 한데 나름 근본 같은 동네인데 얘가 안 나오는 거 조금. 시온 안 나오는 게 너무 슬프다. 아니 진짜 이거 좀 근본 애들 안 나오는 거 오바야 솔직히. 왜 나와야 되는 애들이 안 나오고 이상한 분들이 나오는 거야. 뭐 같은 애들. 란슬롯의 원조랄까? 란슬롯의 원조가 이 녀석이. 원래 이상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 원래 이상해. 란슬롯의 원조가 얘인데. 아! 감정적인 게임 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아, 나이스. 게임 찔다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제 옛날 좀 바뀐 게 좀 아쉽긴 하네. 너무 좋아 성능이면 찔다 솔직히 말하면 좀 까이긴 했어야 돼. 게임 고성능이라서 갑자기 되는 패치기는
아 캐릭터가 이게 좀 화려해. 뭐 스트리 개사기냐 그런 건 아닌데 화려해. 이게 란슬롯이 귀엽다니까 사실. 란슬롯이 그 이 녀석의 그 하이호환 같은 느낌. 얘는 커잡도 있거든. 아 이거요? 그게 있어요. 루트가 있어요. 루트 별로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어려. 쉬운 루트가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루트 있어. 쉽다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야 맞으니까. 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 얘도 여기서 없어지네. 아, 얘는 근데 나름 개성 있는 캐릭인데 얘 없어지는 거야. 소리가 사라지는 거지 얘도. 얘 인기 없었나 보다. 인기 없으면 안 돼. 멜티블러드 씨 오리지널이 다시 나온다고?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근데 머리를 건드리는 건 조금 신기하네. 별로 안 건드릴 것 같았던 건데. 왜냐면 굳이 페이트 그랜드 오더로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친구들은 굳이 다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쓸 데가 없어. 여유가 없어. 굳이 관심 없어 했었는데 나온다는 게 참. 아 알겠다. 이제 구작계 캐릭터도 많이 써먹었으니까 리메이크된 캐릭터 다시 이제 그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내려고 그러는 건가? 그걸 위한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위한 내 캐릭이 없어졌기 때문에 리메이크 하는 척 하면서 그냥 나중에 콜라보 하려고. 그래 콜라보를 위한 거라면 납득이 좀 되긴 하네. 어쩌면 좀 이상하더라고. 비언님 고통받으시는 거 할 줄 모르는 거 골라.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 격차가 좀 벌어지면요 솔직히 나이 차이 나면 못 이겨. 웬만하면 진짜 게임이 좀 유리하게 가져가시는 요소가 많아가지고. 다른 게임 이 정도는 아닌데 게임 뭐가 심하네. 이승현이구나. 제발 어떻게 하더라. 캐릭이 진짜 느리네. 어우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답답해 죽겠어 하다가.
내가 한 알고 있어. 운동하기야 지금. 아 이거 어떡해. 딱 죽겠네. 돌아가겠네 이거. 네. 오! 간다? 아, 잘하네. 아! 암 걸릴 것 같아. 할 줄 몰라. 아 답답해. 오 답답해. 안 해. 어, 답답해. 느린 애들이 있어. 여기 유독 얘도 성전도 그렇고 좀 느릿느릿한 애들이 있어. 얘는 할 줄 아는데 얘 별거 없거든. 얘는 빨라 캐릭이 또. 그리고 페고가 그냥 바빠지지. 게임 재밌게 안 재밌게 떠났어. 얘 캐릭 빠르더라고. 아 얘는 그냥 막 해도 있어. 재밌어. 이런 애들이 있어. 잘 못하는데 콤보만 기본 콤보만 알아가지고. 아 이거 떡 치면은? 에코 치면은? 저거 맞으면 저게 판정 있어. 장충 같은 거. 기술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네. 이거밖에 없네. 아 이거 있구나. 이거 본다. 내가 맞은 게 아니라 상관없어. 저 키 올라. 어디서 봤는데 큰 볼이 있어? 근데 솔직히 지금 나온 로어는 아무나도 고르도 머리고 머리고 나는 좀 더 뭐랄까 지금 로어가 이 로어도 멋있는 것 같아. 이 로어가 장발 로어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워. 장발 로어가 더 멋있는 것 같아. 할 줄 아는 캐릭이라서.
아, 아, 시드 많이 부러졌죠. 허지 오해 하다. 롤백도 좀 랜덤이라 걱정되긴 해. 롤백이 뭐 검증된 건 없잖아. 길티견은 어느 정도 두 번의 그 베타를 통해서 검증이 됐는데 이건 솔직히 그냥 완전 진짜 판도라의 상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힘을 써야 돼. 솔직히 지금 이 작품은 힐드가 개사기야. 이게 슬슬 이제 한계가 온 건가? 파골국 메타 하다가 많이 우려먹긴 했어. 근데 진짜 뭐 있는 거 보고 다 우려먹은 것 같구나. 내가 잘 모르지만 컨텐츠라는 건 소모성이니까 말이야. 맞은데 좀 아프긴 하다. 상당히 아픈 것 같다. 여기가 좀 위에가 좀 많이 아픈데. 슬슬 막판 하실까요? 어 뭐야 꺼졌어. 어? 이까지 할까 그냥? 이까지 할까? 아 한 번 더? 오케이 잠깐만. 나 눈 좀 더워서. 에헤이, 우마무스메라니 그런 거 안 해요. 오케이, 막판 이기면 다 이긴 거 맞지?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야. 그 좀 국룰이랄까? 그 전판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막판 이긴 사람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국룰 같은 거지. 막판 랜덤에 드리겠어. 뭐 해드릴까? 스타일도 랜덤에 드릴. 마지막 고인물에 여기다. 여기 때문에 나보고 맨날 이기는 것만 한다 그러는데 쟤 지는 게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나랑 게임할 게 처음이야. 나한테 맨날 그래. 이기는 것만 한다고 나한테. 지는 게 없는데 어떡하라는 건데. 나한테 뭐 나랑 게임할 게 처음이야 뜻인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포류겐. 아, 좋아.
뭐 끝난 건가? 이게 문제라니. 완벽한 게임인데 딜 낙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게임이 낙법 자체가 시스템이 굉장히 공격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실드를 쳐야 돼. 근데 실드가 위험하잖아. 굉장히 그 암낙법 치면 확정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게임 자체가 낙법이 잘 안 쳐지기도 하는데 친다 그래서 막 내가 존나 유리하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라서 짜증나는 게임이지. 일부러 정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공중에서 일단 방치해놓는 경우. 왜냐면 존나 유리하니까. 점프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땐 워리를 방송을 할 수가 없더라고. 아 워리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일본판이라서 혼자 하기도 조금. 멜틴을 120% 나도 나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멜틴도 한글판으로 나오면서 왜 워린 대체 왜 또 그렇게 나왔대? 이해했어. 아 멜틴 할 사람 없나? 고위물가의 멜틴 해전이 슬슬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이제 곧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나도 근데 멜티블러드를 워리를 먼저 한게 아니라 멜티하고 워리를 한 거라서. 아 근데 멜티블러드 아우 아파 씨. 백신 맞는데 졸라 아 여기가 존나 아파. 여기가 존나 아파. 여기가 존나 아파. 여기가 여기 부분이 이 여기가 계속 멍든 거 같고 지금 막 그렇거든 살짝 느낌이. 여기가 멍든 거 같아 살짝. 졸라 아파. 아 열도 조금 있긴 한데 열은 막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백신 맞았어요 오늘. 오늘 맞았어 오늘. 살색이라 그래 잔창고가. 제우스 형 뭐하나? 나올 수 있죠. 나오는 건 무리 없지. 바로 밥 먹으러 달려가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밥 먹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제우스 형 뭐해? 없어? 제우스 형 어딨어? 나랑 멜티 한판 하자 하려는데. 어! 오케이 멜티 5선 고. 들어오세요 빨리. 방 파주세요 빨리. IP는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양심껏 보여드리지 않겠어. 아 맞아 맞아 잠깐만. 어차피 나는 가까우니까 끝나고 세이라님이랑 또 하면 돼. 성인 카시우카님은 바로 와야 되니까 어차피 나는 가까워가지고 곧 앞에 나가는데. 빨리 IP 주세요 IP. 어 이거구나. 프라이버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어, 안 들어가지는데? 아닌가 아직 안 된 건가? 아 로딩 중인구나. 아 멜티 나오면은 뭔 캐릭 해야 되나? 캐릭부터가 좋냐 이거 말도 안 되는. 5선? 5선이니까 진심으로 해야겠구만. 5선은 질 수 없지. 빡 맞네. 조심해야지. 아직 알려도 좋을 거 없잖아. 좋을 거 없어서 내가 위험하네. 주차가 아니었다. 아! 빈 끝에 머리에 씨.
개불리사상이야. 대공우리는 움직임이 안 힘들 거.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 게임이 콤보 같은 거보다는 아마 움직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처음에 맞을 거야. 근데 아마 이대로 그대로 나올 것 같아.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근본도 비슷하니까. 꼬았구요? 아직 안정해서 그랬다. 그냥 이거 한. 파악하다니 저 캐릭터 파악할 수 있는지.
아, 야비하다는 거 나한테 최고의 칭찬이지.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야비하다고 불러줘. 너무 좋다. 야비한 거. 야비한 거 너무 나한테 좋은 칭찬이야. 어, 야비하다고 해줘. 어, 맞았다. 아, 그렇다. 빨랐다. 헐. 으악! 810. 이렇게 오래 가지 게임인데. 적어도 내가 한 100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남들 아니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남들 아니고 내가 하면 돼.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맙다니까. 알겠다. 어제 그만 이걸 찾았다고? 오오 다행이야. 좋았어. 인발리드 떴지만은 상대가 낙법 못했어. 이 게임 낙법도 어려워가지고. 라운드 1 파이트. 안 돼! 뛰어! 브레이크! 아, 이따! 가장 맞으면 안 될 거 맞았어. 처음 안 맞으면 되는데. 아, 씨. 그나프로 맞았네. 많이 달아. 헐. 내밀었을 때 서약이 맞거든. 앉아있으면 헛치거든.
반대일. 아! 어메이징 하다니. 그냥 잘하는 거죠. 저 움직임이 넘사벽이네. 그러니까 왜냐면 무빙이 자유롭거든. 자유로운 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망기! 풀망기! 아, 게임이야, 이거. 아, 재밌다. 올라준다 세 번씩 하는 게 재밌다. 잘 막죠? 잘 막아야지, 싸움. 내가 말했잖아, 이 게임 중단 보이는 건 상관없다고. 어차피 다른 걸로 뚫을 텐데 중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가 멀다. 가대사 없지 않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어려워. 한 번 듣고 나면 그림이 없다. 콤보 어려워요 이거. 아, 콤보 어려운 콤보예요. 아, 이거 쉬운 줄 아시네. 어렵습니다. 진짜. 근데 아홉 콤 잘 들어가네. 나 포켓 하려고. 어, 제발. 백신 맞고 울었죠. 아, 너무 아프더라고. 아우, 정신 안 맞게 죽어버렸네.
말썽. 살려줘. 진짜 살려줬어. 살려줄 줄이야. 어, 백신 맞았어. 화이자 맞다. 아니 버렸다. 괜찮아. 다 먹었어. 중중중 다 먹었어. 대구. 약간 검색 따로 있는데. 하하하. 끊겨요? 왜지? 나의 방송 화질이 안 좋은가? 아니 스위치 문제겠지 뭐. 나는 문제 없다고. 달달해. 못 마시고 달달한 맛. 이거 살았거든. 아 죽었단 말 네이버 해가지고. 아 죽었단 말은 원래 안 죽는데. 어쩔 수 없죠. 화질 낮아도 어차피 멜팀은 도트라서 별로 티 안 났어. 어 괜찮은데? 멜팀 어차피 화질이 낮잖아. 별로 이게 낙서로 체감 안 되지 않아? 개이득이네. 생각의 전환. 어차피 화질이 3D는 낙서도.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아씨 이런 말 하면 안 돼. 귀신같이 실패한 거 봐. 제발 살고 좀. 제발 끝났단 말 하자마자. 아 괜히 끝났다 얘기해가지고 망했다. 이거 위험한데. 아 이건 위험해. 이런 예능감까지 필요 없었는데 예능감 챙겨보게 됐네. 뻔하네. 뭐 하고 나와? 하는 게 맞아. 아 실수 한번 해가지고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망했다. 이겼다. 한 마리 했잖아. 한 대 맞힌다.
큰일났는데. 야 실수 한번 했다가 큰일났다. 지게 생겼어. 집중할게요. 여기서 이겨야 진짜 남자지. 내가 내 입으로 이겼다 한마디 해가지고 졌어. 씨야 그만 안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괜히 말해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겼다 한마디 해가지고. 씨야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아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겼다 말할 때마다 코모 삥내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마치 일부러 된 것처럼 됐는데 딱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좀 그 마력이 있어. 이겼다 말하는 순간 바로 미스하더라고. 쉬운 부분에서. 아 이거 콤보 넣으면 끝나는 건데 세 번이나 그랬으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네. 마력이 있어 이쯤 되면은. 이게 거짓말 아니야. 이론상 뭔가 이게 세 번째인데 그럴 수 있지. 할 사람 없나요 이제? 세이라님 아직 계신가? 몇 시까지냐? 잠깐만. 죽였다 죽었다 했는데. 아 근데 코아쿠 할만하니까 코아. 근데 잠깐 기다려. 아 루미나 언제 나오냐. 나 루미나 나온 날은 게임 못해서. 나오고 나서 이제 아침에 가능해. 아침에 30일날 아침에 바로 나온 그날 새벽에 시작 못하고 일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야. 내가 그거를 빼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빼면 그날 빼면 너무 손해가 커가지고. 당연히 둘 다 사죠. 호구니까. 후군데 후군데 둘 다 사야지. 아유 근데 이거는 이게 대전제가 호구가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라서. 16시? 진짜 늦게 나오네. 그럼 일단은 8시 내일 한 9시쯤에 퇴근해가지고 바로 켜가지고 방송 달려야지. 그니까 30일날이 주말인가? 잠깐만 캘린더. 30일이 목요일이네? 평일이네? 야 나 그래도 나는 그래도 평일에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새벽에 한두 시간 하다 꺼야 되지만은 나는 아침부터 할 수 있어. 부럽지? 아 이거 왜 저래. 아 부럽다. 나도 백수가 하고 싶었는데. 백수가 짱이야. 게임 실력 늘리는 데는 백수만 한 게 없어. 백수가 짱이지. 아씨 부럽다. 아 백수 할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삶을 살아야 인생을 살아야지. 인생을 살아야지. 세이라님이랑 좀 하다가. 코아코 빡세네. 아, 이제 할 수 없는 캐릭터도 좀 하자. 이제 발도르프도 이제 못 쓰고 시온도 이제 못하는 캐릭. 시온은 그냥 캐릭을 못하게 되니까. 와 개작은데. 지금 저랑 하시는 분들 아이디 잘 외워두세요. 이분들이 4시 나오면은 굉장히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내가 봤을 때 난민이라서 걔네 해낼 거. 플레이스는 아니고.
아 졸래 안 보여 진짜. 아, 낼 땐 저기 선다가 안 보여 기본적으로. 어느 캐리 이든가 웬만하면. 아! 롤백은 그래도 뭐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래도 롤백인데 유로니에랑 원활할 정도만 되면 나는 정말 없어. 길티기어 정도만 괜찮으면 제발 길티기어 정도만 그걸 바라진 않고요. 길티기어 정도 많은 걸 보라는 거지. 아 제발 아니 길 잡으면 돼야지. 요즘 시대가 엄청 그래. 어? 오케이 알겠어요. 이 판 잠깐만 보내드리고 오늘 밥 한 끼 먹기로 해가지고 저녁 되기 전 1대1로 밥 한 끼 먹기로 해서 아 10시까지 되는구나 이제. 아 1대1이 아니지. 몇 명이냐? 몇 명 오는데 간만에 멜티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멜티하는 사람들끼리 추억팔이 하면서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또 멜티하는 사람들끼리 추억이 또 있지. 베타 테스트 한 번도 안 했긴 하지만 나 일단 나와주는 거에 감사하다니까. 오히려 좋아. 안 해도 좋아. 내가 길티도 안 하게 된 게 베타 테스트 하다가 좀 질질 끄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하게 됐는데 오히려 좋아. 이렇게 그런 게 없어. 베타 테스트 안 하는 거? 오히려 좋아. 제발 포류 아씨 뭐예요. 뭐 잘 나오겠지. 나는 믿고 있어. 그리고 프랑스 방이 레코드가 나쁘진 않아. 믿고 있어. 프랑스 방이 아닌가? 할머니 레코드가 나쁘지 않아. 아, 승용권인데. 이게 바로 상대방이 나의 그 짤짤 타이밍 하면은 개기면 이걸 쓰면 돼. 딜레이 줘서 빵 쏘면 카운트 터져. 그리고 콤보 세게 들어. 안 보여. 안 보여. 오 졸라 큰일 났다. 죽을 수 있겠는데? 안 죽을 것 같죠? 죽을 수 있어. 오! 오 죽을 것 같아. 어우 걔네 진짜 세네. 저게 오리콘이라고 살짝 어느 게임이냐 스파랑 저 비슷한 스파 쪽에서 파생된 그렇게 생긴 기술이 있어. 저게 자기가 직접 만드는 콤보 같은 거거든. 용호가 아마 거기서 파생되는 거 같아. 뻔했어. 근데 상대방이 조금만 타입했어도 죽을 것 같아. 어, 안 보이네.
총알이! 총알을 남발했어. 너무 남발했다. 아 좋지 않은데 이건 방? 어우 화려. 이거 너무 사기였을 것 같아. 아! 가불! 이 게임 이렇게 대놓고 가불 했어도 되는 거야? 다른 게임 이런 거 없다고. 너무 대놓고 가불 있잖아 이 게임은. 물론 시드치면 되긴 하지만은 나이가 30대 다른 사람들이라 쉽지 않지. 아 예상했는데 너무 빨랐다. 온라인 시온이 또 나쁘지 않은데. 온라인 시온 하나 낫다. 온라인 시온이 좋은데도 중단하고 큰데도 막혀도 이득. 이제 데미지가 훨씬 약하고 중단이 있죠. 이거 막는다고? 아 이거 막는다고? 온라인 시험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캐릭. 일단 온라인 시험보다 어렵다는 건 확실하지. 야 이 게임 카드 왜 카드가 안 돼요 선생님. 이 게임 카드 크러쉬 나버렸어. 집값 해야 되는데. 아니 집값 없앤 거 정말 잘한 짓인 것 같아. 잘 없어져야 돼. 아 이 승용 위험 리스펙 가지고 쓰는 거예요. 맞으면 내가 플러스인데 맞추면 내 이득이잖아. 데미지도 떼고 쓰는 거 아니야? 오, 쓰면 위험해. 큰일 날 뻔했다. 이성을 잃을 뻔했어. 제발 이거 웃지 마세요 선생님. 치과 있어요. 하프가 별로 안 좋아. 하프가 치과가 없는 게 커가지고 생각보다. 하프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
아 근데 죽었 바랬잖아 그냥. 죽었는데? 산다 들었나봐 산다고 하는 얘기야 개작품 산다고 하면 죽고 죽는다고 하면 살고 이거 반대 거의 펠레 돼버렸는데 하... 제기 이럴 때 명언을 쓰셔도 말이죠. 강이 맞지 않는다고. 이거 안 들어. 나이스 다행이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너무 안정하겠네. 아, 길 찼다. 코아쿠 같은 걸로는 안 돼. 콤보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코아쿠로. 뭐가 있을까? 사실 이거 할 만하긴 한데 요기도 입장에서. 더워라 무섭다 백신의 운기는 아니겠지 괜히 불안하다 그래도 얘는 신작에 나온 캐릭이니까 너무 근데 너무 다르게 생겼어 다른 사람이야 사실 올람치만인 거 빼고는 사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왜 월남샷 갑자기 나오는 거야? 갑자기 뭐 옛날
옛날 알케이드 뭐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 건가? 월남 치마인 거 보니까 막 갑자기 왜 그 치마 입고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폭주 같지도 않은 것도 그렇고 마무리 나온다니까 스폰 같고 말하면? 참 이거 참 참 곤란한 부분이구만 실력인데 월남 치마를 오버해도 되는 것 같아. 진짜 실력을 내겠어. 딱 치마 부르면서. 난 사실 기니스커트보다 월남 치마가 내 진짜 큰 실력을 하기 위한 매그체이지. 너무 이상한 호우 맥락. 근데 뭐 나는 그 더 이쁘더라고 그 월남치마 입은 알케이드 레드 알케이드도 이쁘게 나왔더라 근데 애초에 레드 알케이드가 폭주랑 톤은 아니잖아 그냥 빨간 알케이드 아 괜찮은 것 같아 뭐야 이거 이거 늘려놨어 근데 다리 멋있긴 했는데 이펙트는 근데 나는 별로 확실히 저게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긴 한데 이미 연출적인 부분은 너무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돼. 요고생 펄기한테 설정상 졸라 생펄기가 지단. 어떻게 나올라나?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양팔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펙트도 그렇고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이펙트 문제는 없지 않다니 와, 이야? 강호를 지나가. 전 졌다. 와,
다음은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항상 좀 뭐랄까, 오히려 나는 이 YK때라는 캐릭터가 좀 더 이 게임이 스탠다드한 느낌이 강하다 생각해. 뭔가 인문화 사람들 이 캐릭터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에 나오는 심플하게 좋거든. 보통 기본기 그냥 커졌죠. 있는 사람들 좀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 뭐 아직 안 나와서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온다면은 무난하게 초보자 인문 캐릭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야, 제발 콤보 좀 잘 쓰라고 끝난 거잖아. 미쳤다. 아, 괜히 더 쉽게 하려다 망했어. 콤보가 완전히 좀 뭐랄까, 쉬운 거 계속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간단한 거. 잠깐만, 시간 좀 보자. 로즈우라 도메, 다다이마 산정. 잠시만요. 오늘 내가 좀 길게는 못 킬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뭐 곧 리메이트 나오는데 지금 하는 것보다 의미 없긴 하지. 잠깐만요. 일티브로드 안정적인 온라인 전투를 지원합니다라는 게 과연 그냥 멜티브라프. 안정적인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원. 지향과 지원인데 당연히. 과연 진짜로 지원해 줄까? 저는 뭘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루틴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루틴 애초에 덕심으로 하는 게임이니까. 거짓말이야. 와, 졸랐어. 뭐 맞으면 그냥 간다는데 괜찮아.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영가더라. 내가 봤지. 눈팅한 게 있지 또. 따로 이 캐릭 배운 건 하나도 없지만은 눈팅한 게 있더라고. 근데 강으로도 빨리 하면 연가라고 생각해. 4차 공박인데 이거 이상하네. 고맙다. 야, 이 궁합은 오바야. 궁합은 개오바. 점프한다 못해. 아, 신년도. 역시 흥분 확실해. 야, 로어가 진짜 귀여워지긴 했어. 지금 장발 로어는 개사이 캐릭인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로어는 진짜 귀여워. 지금 로어는 진짜 약해. 지금 로어가 진짜 좋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 로어를 보다 보면은 너무 약하다 생각밖에 되지 않아. 자, 얘는 탑티어잖아 진짜 말이야. 게임 상성도 거의 없지. 거의 무상성인 것 같아. 지면은 그 사람 폰을 파탄을 쓸 수 없네. 손을 사타자. 나도 근데 기존 로어가 캐리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갑자기 가자 먹다가 이게 갑자기 나보고 빨 가자 먹으라 그러면 가이드 같은 거 먹다가 빨 가자 먹으라 그러면 담백해도 안 먹어. 그건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어. 의미도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 그 전 버전 근데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반응이 느려진 것 같은 걸. 아, 백신 때문인가? 사기자가 나의 반응을 느리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닌가 이거? 걔 또 강태야. 강태끼리 하면 모르지. 야 이게 왜 대군데? 나 말도 나오고 말이지.
지능도가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루팅하고 따라하는 거 같아요. 오! 힘도 좋다. 간다 간다. 상대가 로자라지야. 오우씨 학금으로 만든 빗자루 같은데. 학금 빗자루, 학금 빗자루, 빗자루 학금으로 만들었어. 나도 몰라. 디스코드 학교 모르는데. 나 그때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 해서 했지.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 구한 거고. 내가 수장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멜티를 좋아하는 플레이어지. 그러니까 멜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유난히 그냥 나는 떠올리는 것 같은데. 수장 같은 거 한 적 없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관리하는 거. 디스코드도 잘 몰라. 디스코드 들어가 있긴 한데, 들어가만 있어가지고 요즘에 거의 거기서 안 구하고, 잘 안 구해. 사람 잘 안 구해주기도 하고. 잘하진 않으니까 사실. 가끔 요즘에 좀 많이 쳐보긴 한다. 디스코드 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근데 저번에 들어와 있는 거 본 거 같은데. 거기 말고는 없지 않나? 뭐 아카라이브 정도? 아카라이브에서도 좀 멜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 제우스라는 애들이 본 거 같더라고. 다른 사람이. 제우스라는 애들 너무 크네. 아이디 좀 개성으로 바꿔봐요. 제우스는 하나 끝난 아이디 아니야. 개성이 없어. 요즘 플레이도 개성이 없다 생각했는데. 캐릭터마저 아이디마저 개성이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거가 개성이 없어. 개성이 살아남으려고. 루스 아이디 너무 흔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디스코드 링크 한번 줄게요. 이거 지금 이게 링크가 지속이 무제한이 안 되더라고. 잠깐 그 기간제로밖에 안 되더라고. 아, 내가 아는데 일단 다 보내드릴게. 내가 두 군데 정도 알고 있어. 대회 있죠? 내가 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연락이 안 오시네. 주소 끝나고 연락 주신다 하셨는데 연락 안 오셔가지고. 솔직히 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상관 없긴 한데 내가 연락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루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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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네. 도이치 열만할 거야. 저번에 고이스 드블파로 옛날에 왔을 때 같이 멜티도 한판 했어. 나는 그때 못했지만 피곤해가지고. 아쉽지 않대. 링크 보내줄게. 제우선이 계신가요? 계시면은 빨리 모수 기호로 대답해주세요. 빨리. 있어? 또 볼일만 보고 사라진 거 아니요? 어 있네 있네.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지 나는. 링크 보내드릴게요. 개인쪽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그게 있다고? 이제 와서? 근데 이미 연 거 아니었어? 또 있나? 어? 제우스님이랑 친구 추가돼 있네? 트위치? 왜 친구 추가돼 있지? 언제 했지? 잠깐만 두 개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서버 링크가 이게 웃긴 게 링크가 이게 다른 데는 그냥 링크를 가져갈 수 있거든?
여기는 링크를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알려주기 좀 힘들어. 이게 아, 다른 데인가?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 맞는데? MBK 여기 링크가 안 가져가죠. 이게 어떻게 추가되는지 모르겠어. 멜티 커뮤니티라. 잠깐만 기다려봐. 아, 멜티 커뮤니티 홍보해도 되나? 상관없겠지? 내 방송에서 내가 하겠다는데. 아, 커뮤니티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두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새 최근에 만들어진 게 하나고 루미나 때문에. 나는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게 링크 가져오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링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그럼 최근에 내가 알게 된 커뮤니티를 일단 보내드릴게요. 어딨냐 이거, 또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가 봐야겠다. 일단 지금 15명밖에 없긴 한데 아마 계속 유입이 될 거야.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는 구하기 편하잖아. 갤러리는 아카라이브밖에 없다. 갤러리는 죽었어. 멜티브로드 갤러리는 없다 보면 돼요. 거의 죽어가지고. 여기가 최근에 만들어진 관리자가 아마 버즈밤님이 관리자였나? 좀 그랑블라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나도 근데 여기를 막 할당한 거 아니고 초대를 받았는데 일단 뭐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살리자고? 나는 근데 난 내가 네이버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관리 같은 걸 내가 잘하냐 물어보면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관리는 하던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새로 만드는 건, 그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올릴 링크 있잖아.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만약에 홍보를 해준다면 여기를 홍보하지 않을까 싶어. 여기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맞는 거기도 하고. 근데 뭐 내가 사실 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원래 잘. 여기 가면 아마 여기 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아직은 공약 같은 게 게임이 안 나와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루미나 같은 것도 이제 곧 이제 나오면은 아마 공약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야. 여기 분들이, 그리고 내가 보통 게임 같이 하시는 분들 여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게 뭐 따로 뭐, 근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는 근데 커뮤니티라는 거를 사실 잘 활동을 안 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 있는 데 가면 게임해. 나는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멜티 할 때도 그렇고 원래 나 원래 게임 커뮤니티 같이 관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 하는 게임만 하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런 데서 알려주면 들어오시면은 지금 올려주신 링크 들어오시면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최근에 활성화된 곳이라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인원이 많진 않은데 아마 계속 많아질 거고 홍보도 많이 할 거고 꾸준히. 뭐 이번에 코어에서도 뭐 대회 열고 대회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으니까 많이 참여하면 될 것 같아. 멜티 방송을 내가 근데 아마 하긴 할 텐데 내가 아마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맨날 하진 못하고 한 3일에 한 이틀 정도는 여기 튀지 않을까 싶어. 나오면 만약 계속 게임 하고 계시면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슬슬 한 6시 한 40분쯤에 꺼야겠다. 멜티가 디스코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근데 이제 최근에 생긴 데가 여긴 것 같고. 아 잠깐 설마 또 알탭 하니까 꺼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와 주세요. 너무 옛날 게임이야. 알탭을 하면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뭐야 이거 두 번 켰나 보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안 꺼지네. 안 꺼져. 망했다. 두 개 켰나 내가. 어 됐다 꺼졌다. 됐어 됐어. 근데 나는 사실 그 뭐지? 나는 생각보다 멜티 늦게 입문한 편이거든요. 교키야?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비슷해. 뭐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데 비슷해. 근데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좀 거의 풀문 기반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나는 느낀 게 내가 생각보다 멜티를 빨리 입문한 편이 아니야. 저 늦게 임 아직 안 정했다니까. 나와 보면 만져보고 알려. 정할래. 아직 안 정했어. 정하기에 너무
아까 뭐 진짜 나도 난감해서 내가 보면 다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부캐도도 가라. 부캐도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코아쿠 말고는 딱히 뭐. 코아쿠가 그나마 부캐이긴 한데. 만져보고 사이케이터? 사이케이터는 모르겠네. 나 근데 강캐라고 하는데 사이케이터는 안 했어. 내 마음에 드는 캐 하겠지. 난 가슴이 먼저이 남자니까. 아니 이 캐릭을 약보고 저런 캐릭을 저런 약캐를 보고 싶다. 페이버에 나온다고? 에이 설마 페이버가 나오겠어요. 합법 무겐도 아니고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세이버만 남았다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사람들 요즘 얼마나 행복해로 돌리는 거야 대체. 타겠어 세이버가. 여러분 계속 타면 안 돼요. 해로 탑니다 타. 아 진짜 에휴 이 사람들 이거 해로 탄다 타 소리 난다 벌써 타는 소리. 受け取れよ. 아, 좋았어. 저 근데 저는 그 뭐지? 그 성우는 체감이 되는 게 제가 원래 성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체감되니까 내가 그런 모르는 내가 봐도 희세이 성우랑 코아쿠 성우는 진짜 바뀐 게 체감 많이 돼요. 코아쿠 성우 너무 잘해가지고 중요한 건 너무 체감 많이 돼. 잘 모르는데. 그런가? 근데 성우 이유는 잘 모르는데. 야, 근데 진짜 체감 되더라. 내가 그런 걸 알지 몰랐어. 이건 나도 체감이 될 정도면 좋지. 역시 파포 뮤지는 강캐가 아닐까? 약캐 코스프레 한 거지 사람들이. 강캐인데 파포 뮤지 사실 강캐인데 최악캐쯤에 놓고 사람들이 최악캐 먼저 놓거든. 내가 봤을 땐 강캐인데 이거 언플레이 언론 플레이에 해생자가 아닌데 약할 수가 없어. 이런 깔아주는 거 싫은 거 작게가 콤보도 되고. 크레뱀씨는 똥캐라고 아냐. 내가 탈 줄은 알거든 크레뱀씨. 근데 오랜만에 해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별로 장점을 모르겠어 하는 거 느낀 건데. 차라리 하프가 낫지.
안돼 이제. 얼마나 오래 가능하다. 연속 가드도 아닌데 하물며. 연속 가드. 연속 가드이긴 한데 되는 효율성 없는 백업이 되는 거지. 깊은 부분이야. 한계가 들어가는 거 같아. 비겁하다. 개 안전빵. 근데 게이지맥 쓰면은 하프맨시도 아빠 오래 가능한데. 게임 게이지 쓰면은 무한 아빠 가능한 데 많아가지고. 하프맨시는 방패야. 내가 못할지. 상대가 한 살짝 흥분하니까 됐고. 하퍼맨이 나쁘지 않아. 좋은 캐릭터. 순간 엄청난 캐릭이 나올 뻔했다. 와, 갑자기 저게 나온다고. 아, 맵 바꿔야 된다. 아, 뭐 상관없네. 너무 아프다. 놀라준다. 이게 맞아? 아, 근데 실수했다 근데 이거. 홍보 미스. 와, 황 진짜 안 보인다. 몸이 돌아가니까. 제발 개인이 관리 좀 하려다가
뭔가. 와, 사실 하프 변신은 강캐 아닐까? 콘센트록이 뭐야? 맞을걸요? 오늘 슬슬 방송 타이밍이라서. 거기 제가 방금 올린 디스코드 링크 가시면은 알려주실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들 거의 다 알려. 전작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심하네. 역시 하프뱀시 강캐야. 역시 사람들은 약해라도 난 믿고 있어. 하프뱀시 강캐라는 거. 와, 졸라 강캐 나왔다 갑자기. 야, 큰일 났다. 아, 이거 근데 이거 맵 바꿔줘야 되는데 실수했네. 이상으로 바꿔줘야 돼. 저 캐릭은 좀 콤보 어려워가지고 랩 걸리면 잘 써도 안 바꿔도 된다 생각해. 계획을 짠 후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제발 그만 때려. 그만 그만해. 살려줘. 살려줘. 또 구석이네. 이제 로마 있다. 100몇개 타네. 어, 치워도 좋겠다. 자, 이건 좋습니다. 야, 복권 잡을래? 오! 이거 됐다, 씨. 이걸 복권일 뻔했네.
키우고 충분히. 잡아. 너무 안전해. 맞다, 맞다. 진짜 후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사실 이게 나을 수 있다. 앱 잡고 앱 사는 거. 어 뭐야? 미안해. 아. 됐다. 시작이다. 또 내 팀도 이러네. 다들 안 돼. 잠깐만. 자, 슬슬 막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최고였다, 아나타. 그래도, こういうの 심장이 悪いって言うのよね. 楽しかったのに, 一体 뭐가 悪いのかしら. 아이디를 바꾸셨네. 하다 청가시죠. 삼선고 하프 뱀씨 괜찮은 것 같은데. 나 하프 뱀씨 나오면 할 것 같긴 한데 뱀씨 그치 시온이 안 나와버리니까 어이가 없네. 삼선 근데 이 캐릭터 좀 많이 하긴 했어. 이게 많이 했는데 아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을 기본적으로 좀 다 가지고 있는 캐릭이라 해도 셋업 같은 게임인데 트롤 요소가 약한 건 아닌데 좀 다른 옵션이 더 전에도 있어가지고 안 쓰는 거 같아. 완전 남성일까. 아 이게 가득 안 되지 이상하네. 소속도 안 됐는데 내가 살짝 미치게 터지 않아. 집중하자. 내가 지금 사 나도 모르게 앉았다 쓰는 것 같아. 이걸 풀어볼까. 안해야 이길 수 있는 소리 들어. 맞아 말은 프랑스 방 게임이 시원해 본 것 같아. 어 이어져? 확신을 가지고 죽였어. 페고라고? 페고 오션이 어떻게 내가 안 봐서 모르겠네. 왜 이렇게 많이 달아? 괜히 이상하잖아 아무래도. 스티커 막 해서 죽인데. 비슷한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없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좀 달라진 부분도 있더라고.
비슷한 부분 꽤 있어. 일단 기본기가 많이 비슷해 보이긴 했어. 공중 기본기 같은 거. 아예 다를 게 나진 않고 비슷하게 되는데 스타일 섞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잖아. 에스크 캐리 아닌가? 난이도가 저하될 것 같지 않은 게 문 게이지 갈까 같이 게이지 두 개 갈래잖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전혀 쉬워진 거 게이지 관리가 쉬워진 것 같아서 게임적으로 난투가 쉬워진 난투 게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한두 번 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가는 걸까? 대시한 것도 아닌데. 저거는 마지막 안 되는데 딴 거 다 나가고 가장 아픈 게 아! 콤보를 못해서 또 끝난건데 잘 예측해놓고선 아 이거 선택지가 너무 안 좋았다. 아 왜 안 들어가지고 누가 어렵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나쁘지 않아.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 진건 진거야. 아, 근데 전판 중에 너무 아쉽다. 킬각이 없는데. 집중하자. 전판이야, 전판. 충분히 캐릭터 내가 봤을 땐 단계 리미스 스테이블이 있어. 아, 하면, 슬퍼하면 안 되나? 슬퍼하면 안 되나?
이거 미치? 아, 진짜. 아, 하프 MC가 확실히 손이 따라줘야 되는데 손이 따라줘야 돼. 미스를 안 난다는 가정하에 꼼꼼하게 하면 쓸 수밖에 없는 캐릭인데 내가 봤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아, 망했다. 계속 괜찮은 것 같은데 조그만 그걸 내가 커버만 할 수 있다면 강캐의 반열을 들 수 있어. 뭐야 이거? 잠깐만. 아유, 게임 많이 했다. 뭐 여기까지 할게요. 뭐 많이 했으니까. 뭐 내일 봅시다, 내일. 아, 내일 근데 나 코로나 부작용 때문에 나 존나 아프는데 이거 팔. 와, 팔 개뻐근하다.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진짜 좀 아픈데. 팔은 존나 아프.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이 멍든 느낌 드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을 킬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루미나 나오기 전까지 조금 미묘하니까 그지? 나는 저기 라하티 돌고래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오, 지금 밖에 막 계시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서 방송 끄고 일단 좀 쉬겠습니다. 지금 봤는데